안녕하세요. 쏨지랑이 쏘미 씨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블랙핑크님들의 컴백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는데요. How you like that?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컴백을 하시죠. 네, 6시 컴백이라서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24일날 티저가 먼저 공개됐었죠? 네, 그 티저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진짜 티저부터가 약간 우리 블랙핑크 약간 이런 느낌? 네. 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웅장하고 약간 오묘한데 또 매혹적인 그런 화려한 분위기에다가 또 사운드가 역시 블랙핑크답게 꽉꽉 차 있고 네. 웅장했나요?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네. 웅장했잖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블랙핑크 노래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 저는 여러 걸그룹 아이돌 분들의 영상을 매우 보지만 이번에 블랙핑크님들이 컴백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정말 기대를 했는데 어떨지. 이번에 아직 티저밖에 못 봐서. 그 뭐지? 블랙핑크가 뚜두뚜두라는 곡으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우리나라 그룹 최초로 11억 뷰를 이상으로 달성했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뚜두뚜두를 작곡하신 작곡가 분이 이번 노래에도 참여를 해주셨다고 해요. 오, 저 몰랐던 사실이에요. 오, 대단하신데요, 소민님? 사전 조사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11억 뷰 넘지 않을까요?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최초 공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기다리시는 분만 지금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10만 명을 깔고 가시는 거 아닌가? 그쵸. 이미 10만 명이 이제 봤으니까. 6시만을 10만 명이 다 같이 6시만을 그러니까. 기다리죠. 아,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1. 오! 시작됐어. 와. 우와. 와, 실루엣 보소. 제니 머리 이거 바꾸잖아요. 안 반도. 대박 제니. 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컨셉이? 그니까. 이거. 너무 예쁘다. 와. 나 쏘. 나 진짜 말이 안 나와. 오. 오. 아니. 와. 와. 와, 이거 안무도 미쳤네. 와. 그거 그 의사. 그 뭐지? 말이 안 나와. 아, 제니는 진짜 저런 머리는 예쁘네. 내가 하면 그 이집트 여왕 같아. 아. 맞지? 클레오파트라? 어. 와. 오. 제니. 컨셉이 완전. 오. 오. 뭐야? 완전 이를 갈고 나왔네. 어머. 오. 오. 와. 오, 올화이트. 오늘 유행이죠? 올화이트. 유행이죠? 아니, 머리색이 자유롭네. 누구는 완전 올검이고. 머리색이 계속 바뀌네요. 빨강했다가. 빨간색에다가. 파랑했다가. 오, 와. 아, 복근 봤어요, 방금? 방금 봤어. 오!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런 머리 어떻게 어울리지? 신박한데? 맞아. 어울리는 것 같아. 와, 이쁘다. 코스 장면이네. 어? 댄프? 댄프? 댄프. 와, 댄프. 오. 어? 한복인가? 맞죠? 한복 같죠, 제니? 어, 그러네? 어, 다 한복이네. 대박. 오, 어, 처음 불었어, 방금 우와, 진짜로. 우와. 한복 너무 예쁜데? 또 잘 어울려요. 오, 오. 어머. 너무 예쁘다. 끝난 거죠? 우리 와바다가 끝난 거 같은데 지금. 아니 한복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약간 아까 와 우리가 그거 봤을 때 웅장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약간 이집트 이런 느낌도 있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예상을 좀 뛰어넘었어요. 뭐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컨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생각했던.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이전에 나왔던 뚜두뚜다나 KDS 러브랑은 정말 완전 다른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진짜 우와우와 하고 끝날 정도로 그냥 눈이 약간 계속, 아, 계속 눈이 계속 돌아갔어. 아니,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몸이 이렇게 앞으로 와. 자세히 보려고. 몸이 자꾸 앞으로 오고 막. 와, 나, 전 진짜 말도 못한 것 같은데? 너무 볼거리가 진짜 많았어요. 그 뒤에 이런 배경이라든지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컨셉 자체도 그 배경이 달라지면서 스타일이나 스타일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머리가 진짜 머리색이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 예전에는 검정색 아니면 누구 한 명은 완전 그런 밝은 색으로 염색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엔 네 명 다 뚜렷한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좋았고 춤을 너무 기대하고 봤는데 춤을 볼 새가 없이 다른 거보다 근데 이번 춤도 진짜 그냥 대박인데요? 분양 보셨어요? 네, 봤죠. 역시 보긴 봤죠. 눈썰미가 났다.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막. 아, 댄더는 진짜 확실히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다 한복 보고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복 아니야? 이랬는데 한복이었어. 진짜 한복이었어. 진짜 역시 우리나라 한복은 참 이뻐요. 그 또 블랙핑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노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맞지. 거기다 한복을 입으니까 안 어울릴 법도 한데 너무 잘 꾸며놨어. 소화가 됐어. 어울리게 소화가 됐어. 한복도 나름 그거잖아요. 크롭 같은 거. 그래서 잘 크롭 같은 한복. 어쨌든 한복은 한복이니까. 한복은 한복이니까.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는 이쁜 것도 이쁜 건데 그냥 와 불피. 맞아. 역시 블랙핑크.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이유가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 뮤비였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뭐라고요? 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아까 봤듯이 그냥 와 이런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맞아요. 누구나 다 지금 리액션 하실 때 와 미쳤는데? 와 안무 영상이 빨리 나오면 또 기대하고 또 봐야지. 뭐지 안무? 아, 저 무대 영상도 너무 기대돼요. 맞아, 무대 영상. 무대는 또 어떨지 엄청 기대돼요. 무대도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한복을 한번 입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너무 기대되고요.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불핑 화이팅! 불핑 화이팅! 지금까지 쏨지랑이었습니다.